시원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서와 구슬쌤입니다. 네, 이번 단어는 smell입니다. smell, smell, S-M-E-L-L, smell이라고 하면 냄새가 난다 네. 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웃는 이유가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세요. 네. 막 smell, smell 이건 악취, 악취라는 의미가 됩니다.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 하실 때. 이 smell 뒤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그래야지 어떤 냄새가 난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You smell. 왜 그러세요? You smell. 절대 안 됩니다. 너 악취가 나. 너 악취가 나. 이거 안 돼요. 그쵸. 그래서 you smell. 그쵸. 당신에게 악취가 나. 나라고 하면 다시 뭐라고요? You smell. You smell.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쓰지 않아야 되는 표현으로 정리하시고요. 너 진짜 좋은 냄새 난다. Wow, you smell good. Wow, you smell good.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그거 물건 따위에서 이거 좋은 냄새나. This smells good. This smells good. 그렇죠. 그녀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 She smells good. 왜요? She smells. 라고 하면 그녀한테 냄새나. 이상한 냄새나 이러면 되는 거죠? 안 돼요. 구슬 꼭 붙여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막 웃으면서 you smell 안 됩니다. 그 진짜 그리고 실제로 냄새가 나는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아요. 너무 슬프다. 슬프다 맞아요. 자, 이건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This doesn't smell good. This doesn't smell good. 그렇죠. 또는 그냥 네. This smells. This smells. 오케이. 자, 나한테서 좋은 냄새 나? Do I smell good? Do I smell good? 그쵸. 가끔 물어보죠. 가끔 뭐 자기가 새로운 향수를 뿌렸거나 뭔가 오랜만에 씻었거나 했을 때 나한테 좋은 냄새 나? 너 좋은 냄새 나. You smell good. You smell good. 그렇죠. 너한테서 나쁜 냄새 나. 나쁜 냄새. You smell bad. 또는 You smell.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되게 좋은 냄새 나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아무 냄새 안 나요? 그냥 이거는 이제 친한 사이에서는 진짜 냄새가 난다면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자. 수가 스멜. 아 근데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세요. 막 음식 나한테 스멜 이러면 안 돼요. 그쵸. 그 음식이 맞는데 스멜 이러면 맛있다라는 거야 맛이 없다라는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냄새가 나다입니다. 스멜. 다시 한 번 더. 스멜. 아 냄새 나. Oh, it smells. 너 냄새 나. You smell. Okay. 야, 너 좋은 냄새 난다. You smell good. Okay. 나쁜 냄새 난다. You smell bad. Okay. 나한테서 좋은 냄새 나? Do I smell good? Okay. 이렇게 마무리할게요.